알뜰폰업계가 저렴한 할부 원금과 파격 요금제로 가성비 경쟁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 통사들이 전용폰을 출시하는 등 저가 열풍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가성비를 무기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800만 가입자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새해 이통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가성비.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뒤떨어지지 않는 휴대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저마다 전용폰을 내놓고 저가 열풍을 주도하는 상황. 이에 맞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더욱 파격적인 할인과 저렴한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SK텔링크는 이달 초 온라인 직영몰에서 할부 원금이 없는 영원샵을 개설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천원샵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올해 지원금을 더욱 높인 겁니다. 지난달 중국 GTE와 손잡고 단독 출시한 블레이드와 출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삼성 갤럭시 와이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알뜰폰 업계 맏형인 CJ 헬로비전은 파격 요금제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20% 선택 약정 할인을 겨냥해 40% 할인 요금제를 도입한 겁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2년 약정으로 단말기를 사면 기본료를 매달 최대 40%까지 깎아줍니다. 또 쓰고 남은 데이터를 1메가바이트당 10원으로 환산해 다음 달 요금에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헬로 모바일의 40% 요금 할인과 데이터 페이백 60 요금제는 합리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고객들에게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입자 700만 명의 벽을 깨지 못한 알뜰폰 업계가 가성비 경쟁력을 발판 삼아 올해 800만 시대를 열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